네, 이름하여 성전복구공사입니다. 성전 자, 팔한번 쭉 펴보세요. 우리 대부분 성전이 중간에가 많이 불룩하시죠? 팔 펴시고요. 천천히 내려보세요. 이렇게. 그렇죠. 팔끝이 다리끝에 닿도록. 권영찬 씨는 굉장히 유연하세요. 네, 네, 좋습니다. 그 상태로 5초간 버팁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번, 다섯 번. 반대쪽이에요. 죄송해요. 반대쪽. 자, 내려보세요. 때렸어요, 막 제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. 오케이. 자, 이제 뻐근한 건 풀었으니까 연속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준비. 자, 시작. 터치. 반대쪽. 터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, 일곱, 여덟, 아홉 번, 열 번. 그만,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팔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. 양손을요. 그리고 왼다리를 살짝 들어보세요. 버티는 거예요. 자, 그렇죠. 이 성전의 중심부인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요, 우리 척추에 힘이 쫙 들어간다고요. 그렇죠? 자, 그대로 멈추세요. 여러분, 이거 쉬워 보이죠? 이 상태로 눈 감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? 눈만 감아보세요. 못 감아요. 하나, 둘, 힘드시죠? 셋, 넷, 다섯. 그만, 잘하셨어요. 자, 반대쪽입니다. 준비. 이게 안 될 정도니 얼마나 평상시에 성전을 관리 안 하신 거예요? 반대쪽 준비 시작! 자, 올리세요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번, 열 번. 그만. 앉으세요. 야, 이것만으로도 힘드신 거예요.